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구가 천면 용산이 포천계고 빙근에 있는 자만 한옥 주택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본 매물은 우측편에 지금 돌간판이 보이죠? 사부랭이 하사하는 마을에 있는 한옥 주택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오바이가 좀 있습니다. 자, 산길을 타고 들어갑니다. 성주읍내 25분 대구 성서 5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말 세컨 주택으로 급추천 드립니다. 이야, 요 커브길이요. 처음에 오시면은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살짝 무섭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맨날 여기 댕기니까. 자, 마을 입구에 정자 한동이 있고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한옥은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바로 좌측편에 있는 한옥입니다. 빼대 튼튼, 마음도 튼튼 좋은 한옥입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물 현황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구 가천면 용사리 사브랭이에 있는 주말 세컨 한옥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318제곱미터 약 96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 등기, 건물 등기의 면적은 약 11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 면적은 21평 정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구조는 큰 방 겸 주방 한 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옥에는 방이 두 칸 있습니다. 대청 마루가 상당히 넓어요. 손님 치료기 아주 좋습니다. 욕실 겸 화장실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 공간이 넓어요. 자, 우리 한옥 주택은 주 구조가 한옥은 일방 목구조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조립식 주택입니다. 좌양은 정동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난방은 뭐고 기름 난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천계곡 중류에 있고요. 포천계곡은 도보로 10분 정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발 높은 곳이고, 해발이 한 321m 정도 됩니다. 지하수 관종으로 식수 내지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유지 3m 포장도를 접해 있고요. 예쁜 정원 마당에 현무암 대리석 공사 완료 하셨습니다. 잡초 뽑기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겹처마 석가래 있고요. 대들보 기둥 보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기와가리 해서 몇 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와가 참 중요하거든요. 기와가리 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천 면소재지 15분, 성주읍내 15분, 대구 성사 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금매 1억 3,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보시고 동네 환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입구에 정자 한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옥을 보러 오실 때는 정자 옆에 차를 주차를 해 놓으시고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마당까지 주차 한 대는 할 수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주차 한 대는 할 수 있다. 자, 본 한옥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포천계곡 중류마을에 있는 한옥입니다. 자, 우리 한옥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뒤쪽에는 옹벽을 쳐놨기 때문에 토사가 무너지거나 담이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나중에 차는 여기도 한 대 대도 되고 요 옆에도 한 대 대도 되겠습니다. 골목이 넓어요. 차 교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한옥 주택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옥 일반 목조 한동, 그 다음에 조립식 판넬 주택 한동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금당화가 금난화가 뭐 하여튼 그런데 담쟁이 풀도 예쁘고 자 나무대문을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요 줄장미 그리고 본 한옥주택은 대공지하수 관정으로 식수 내지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절구도 두 개 갖춰져 있네요. 상수도, 상수도는 지금 안 보인다. 자, 저기 이제 대공관정으로 식수, 생활용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풀뽑기 안 귀찮으라고 아예 그냥 뭐 현무암 대리석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연산홍 식재되어져 있고요. 자, 작고 예쁜 하단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벤치 의자도 있고 위에 지붕 덮개 공사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여기서 손님을 치르시면 되겠네요. 삼겹살 파티, 소주 파티, 막걸리 파티 저기서 손님들 행사 모시고 하면 되겠네요. 뷰 좋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아박산입니다. 아박산. 자, 총부지 면적이 96평이고 등기 면적이 건물 등기 면적이 약 11평 정도 되고요. 재산세 내는 과표 기준 면적이 약 21평 정도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좌측편에는 한옥주택, 우측편에는 조리식 판넬 주택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우측편에 조립식 큰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네. 예전에 살짝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있었었는데 요 사장님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대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 새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곰팡이 쓴 곳이 없죠, 그죠? 자, 방이 두 개입니다. 큰 방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일자형의 싱크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3구짜리 가스레인지 린나이 그 다음에 한샘 후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키 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일자형의 싱크대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겸 그 다음에 뭐 샤워도 할 수 있겠네요. 화장실, 욕실 겸용으로 되어진 곳입니다. 자, 조립식 판넬 주택 방 큰 방 두 개입니다. 두 군데 있는데 중간에 원래 문이 있었는데 그냥 텄네요. 그냥 큰 방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옥주택하고 조리식 판넬주택 중간에 복도입니다.
아, 요 위에 그 기름 난방 가스레인지 기름 탱크가 저 위에 저 있는 갑다. 보니 그렇네. 자, 한옥주택 뒤쪽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상당히 공간이 넓네요. 공간이 넓다. 자, 멋진 텐마루. 텐마루 공간. 야, 옛날에 뭐 벼슬 깨나 좀 했는지 석가래가 겹쳐마 석가래입니다. 자, 우리 한옥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처마 있죠? 석가래가 두 줄이에요, 두 줄. 그리고 이 겹처마예요. 요거는 옛날로 말하면 벼슬을 나타내는 그 저거거든요. 겹처마거든요.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막 겹을 더 올리겠죠. 그죠? 겹처마 지금, 석가래다 보면 돼요. 자, 기둥, 대들보. 되게 굵어요. 순수 우리 100% 육성입니다. 자, 한옥주택은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요까지 이제 원래 그 한옥 경계였는데, 그죠? 이거 좀 달아냈다, 그죠?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청마루 달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자락에는 샷이 설치했고요. 미스칠을 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기름칠 한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기름기가 살짝 빠진 건 아닌데, 빠질락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본 마루층입니다. 대청마루입니다. 본체 대청 마루입니다. 원 상태 대청 마루다 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대청 마루. 대들보 석가래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00% 우리나라 육성 소나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자, 방 한 칸 보셨고요. 그 다음 또 여기가 이제 안방 되겠죠. 안방. 방은 큰 편은 아닙니다. 큰 편은 아닌데 옛날 집치고는 큰 편이고, 요즘 뭐 사람들이 덩치가 커져서 방이 작아 보이는데요. 옛날 주택치고는, 한옥치고는 방이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고, 자, 한옥 뒤편입니다. 아, 요거 이제 화장실 겸 욕실이고, 또 큰 다용도 공간이 있네요. 그죠? 다용도 공간. 이건 페인트를 좀 해야겠다. 페인트 칠 좀 해야 되겠다. 주말 세컨 하우스로서는 안성 맞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간이 주방이 또 있네요. 이쪽에 조금은 이제 세팅을 새로 리모델링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요. 요도, 요 공간도 활용을 잘 하면은 쓰임새가 많겠습니다. 조명을 많이 달아서 흔하니 흔해요. 어둡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조명을 많이 설치를 해서. 이야, 굵다. 대들보하고 기둥이 엄청 굵어요. 이거 굵죠, 이거. 야, 되게 굵다. 자, 저기는 조리식 판넬, 저 주택은 손님 치료기 참 좋겠습니다. 방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도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으니까 주말 세컨 하우스로 좋겠다. 그리고 대청마루가 넓어서 손님들, 친지분들, 친구분들 오락해서 뭐 펜션 빌리고 일본 놀러 가는데 빌리지 말고 일로 온나, 술만 사들고 온나, 고기만 사들고 온나, 잠은 내가 재워줄게. 요렇게 하면은 활용하기 좋겠는데요, 그죠? 자, 능력 되시고 또 가야산 아래에 주말 세컨 찾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한옥주택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 찾기도 힘든데 이렇게 한옥까지 이렇게 완비된 요는 매물이 잘 없거든요. 자, 외부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자, 외부 내부 다 훑어봤고요. 뒷돈 들어갈 거는 저기 그 한옥 뒤편에 그 페인트 칠 조금 하고, 그 타이루 그거만 뭐 공사하고 바로 그 입주 대청소 하면은 본 한옥은 바로 이사 들어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뒷돈도 갈 건 없어요. 뭐니? 장기 있지? 장기 있네. 자, 대공관정 입고 앞에 자그만하고 예쁜 정원 입고 차도 대문을 열고 이렇게 한 대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 앞에 저 담 넘어 그것도 이제 차 한 대 댈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저 정자 옆에 또 차를 한 대 대 놓으시면 됩니다. 지붕은 보니까 시멘트 기와 같아요. 시멘트 기와로 그 저 지붕 그 공사를 했는 것 같은데, 뭐 한창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와는 새 거네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자, 내 외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해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저쪽 산 밑에 포천 계곡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보 10분입니다. 도보 10분에 포천 계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천 계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세컨 한옥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한옥 주택에서 도보로 10분만 오면은 포천 계곡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포천 계곡 중에서는 최고 요지에 있는 웅덩이입니다. 웅덩, 물 웅덩이입니다. 물 색깔이 좀 탁하노. 어디 위에 공사하나? 자, 포천 계곡입니다.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옵니다. 물 깨끗하죠? 자, 우리 한옥에서 걸어서 10분만 오면은 포천 계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피서지로 관광받고 있습니다. 한옥에서 생활하고 또 친구들이나 또 친지들 오시면은 포천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일석이조, 일석삼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덩 뛰어들고 싶네. 오늘은 날씨가 한 25도, 26도 정도 되기 때문에 수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계곡 좋죠? 자, 주말 세컨 한옥 주택으로 급추천 드립니다. 자, 도보 10분 포천 계곡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포천 계곡입니다. 자,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 010-8835-047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포천 계곡입니다. 감사합니다.